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답변 드릴게요. 일단 질문. 비절기 모발 이식은 하나하나 채취하니까 이식량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절개 모발 이식은 절개 부위 모발 수를 미리 셀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양을 정해서 채취하나요? 의사의 감으로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절개를 할 때는 뒷머리에서 채취를 할 때 이제 모발 숫자를 카운트를 해요. 의사가 직접 세는 방법도 있고 저는 제가 직접 세죠. 그리고 이제 옆에서 간호 스텝이 세주기도 하고요. 개수기를 쓰기도 하고 펀치를 했을 때 숫자가 올라가는 장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 숫자를 세서 이식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절개법은 이제 피부를 뒷머리에서 이제 얇고 길게 좀 떼어내서 하는 방법이죠. 한 개 한 개를 미리 세서 우리가 이 영역 안에 있는 숫자를 다 세서 하진 않고요. 한 1제곱센티미터의 모발이 몇 개나 있는지 평균적으로 몇 군데를 세서 두피 면적으로 이제 그걸 환산을 해서 평균을 낸 후에 그 필요한 양만큼 모발 이식의 면적의 두피를 절제해내게 되는 거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3000모 필요한데 1제곱센티미터 평균을 세봤더니 모발 수가 100개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30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이 이제 두피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절개폭을 1cm로 한다면 30cm 정도의 길이가 됐을 때 면적이 토탈 30제곱센티미터가 돼서 3000모를 채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비절개법에 비해서 절개법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적게 나오는 걸 환자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절개법, 비절개법에 각각 이식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질문 주시면 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